처음 오셨나요? 지점 방문 없이 계좌를 만드세요. 일단은 그럼 계좌 만들기를 해볼게요. 보이는 ARS 안내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정보입니다. 리지선은 뭐야? 북한에서 왔어? 뭐야? 리지선 동지? 흑백으로 판단되어서. 너 뽀샵을 너무 하니까 이게. 너 엄청 올랐네. 다 버는데 나만 못 벌어. 어? 계좌 개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나하나 해봅시다. 네. 요즘 이제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이 다 가능해요. 아 맞다. 그러면은 사실 필요한 서류도 있지 않아요? 자기 뭐 주민등록증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요? 주민증 같은 건 있잖아. 지금 없구나. 제 운전면허증도 되죠? 운전면허증 되지. 아 그럼 운전면허증 있는지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하나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운전면허증입니다. 네, 운전면허증 준비됐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앱을 다운받겠습니다. 업비트도 깔아놓은 거 보시죠. 비트코인 관심은 되게 많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뤘어. 경제적 자유까지요? 뭐 하고 싶어요? 그냥 네. 욕심 안 내고 100만 원을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싶어요. 용돈, 순수 용돈으로만. 아, 진짜 소박하시네. 네. 전 큰 욕심이 없습니다. 매월 100만 원만 그냥 따박따박 들어오면 된다. 사실은 용돈으로 쓴다는 게 공과금, 관리비,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데 드는 필수적인 그런 걸 다 빼고예요. 그냥 혹시, 여유. 네. 그거니까 굉장히 사실은 큰 돈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으로 만약에 정말 월 100을 벌 수 있다면 아, 200 그러니까 월 200을 만약에 주식으로 벌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엄청난 일 아닐까요? 월 200은 벌 수 있어요. 정말 위험 하나도 위험하지 않게 그냥 배당만 받아서도 월 200을 받으려면 투자금이 한 몇 억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억? 1억? 아니지 한 20억 있어야 될 거 뭐야 아니지 10억만 있어도 돼. 처음 오셨나요? 지점 방문 없이 계좌를 만드세요. 일단은 그럼 계좌 만들기를 해볼게요. 보이는 ARS 안내입니다. ARS 녹음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네. 계좌 개설 준비물을 한번 볼게요. 준비물. 휴대폰과 신분증이 있어야 된대요. 계좌 개설 이름. 이지선. 이름 이지선. 이거는 제 개인정보입니다. 리지선은 뭐야? 북한에서 왔어? 뭐야? 리지선 동지? 금융거래의 목적은 나는 상속하고 싶다, 솔직히. 내가 상속할 만큼 재산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저축민 투자. 네, 타인으로부터, 우리 정 선생님으로부터. 이건 이제 범죄에 이용되는 거니까 아니요. 물론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는 게 좋긴 하지만 오늘은 시간상 전제동의하고 준비해주세요. 사진을 찍습니다. 오 자동으로 아주 잘 되네요.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인데 갑자기 여기서 흑백으로 판단되어서 뽀샵을 너무 하니까 이게 흑백으로 지금 인식하잖아. 다시. 아니 그게 아니라 번호가 인식하지 않아 왜 이게 인식을 잘 못하네. 실제로 계좌 개설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에 우리가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혹은 하다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땐 포기할 게 아니라 다른 회사로 이제 진위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내가 진위니까 무조건 된다고 봐야지. 한번 상담원한테 진위 여부를 요청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 어? 1원을 받아야 되나요? 아 왜냐면 이제 1원을 받는 거는 그 계좌가 실질적으로 본인의 계좌가 맞는지 또 네. 현재 살아있는 계좌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저한테 1원 진짜 주는 거예요? 줘요. 공짜로? 자네에게 많진 않네. 계좌 개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추천 직원은 전 선생으로. 안 돼. 로그인 할까요? 로그인. 이거 확인. 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홈 화면을 뭘로 할 거냐인데. 아, 관심 종목을. 오케이. 일단. 아니, 코스피 그러면은 연 고점 찍은 거죠? 너 엄청 올랐네. 다 버는데 나만 못 벌어. 자, 계좌 개설은 이제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관심 종목을 이제 넣어야지. 관심 종목 편집. 관심 종목 편집. 여기다가 한번 그렇지. 써볼게요. 시젠
그리고 또 관심 있는 종목 뭐 있어요? 제가 뭘 하고 싶었냐면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 카카오. 저 카카오 정말 많이 카카오로 선물도 주고받는 거 많이 하고 카카오 뱅크도 정말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카카오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카카오와 함께 네이버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카카오 왜 올랐을까요? 지금 다 오르니까. 자, 봐요. 최근 주식시장 한 달 트렌드는 뭐였냐? 언택이었단 말이에요. 언택 대장주. 대장주. 이런 가르침을 무료로 아니 앞으로 오를 거 알려주셔야죠. 가장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게 스투핏 퀘스천. 질문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일단 나는 얼마를 벌고 싶은가? 나는 얼마를 벌고 싶은가? 이 종목은 얼마가 적정한 가격인가?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의 수준이 뭐가 올라요? 언제 오를까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제가 다음 주에 모든 문제를 다 맞춘다 생각하고 네. 300만 원을 얻었어. 그러면 3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럼 10%에 해당하죠? 맞나요? 그렇죠. 10%. 네, 10%의 수익을 얻고 싶습니다. 한 달 동안? 아니면 3개월 동안?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제 그건 이제 본인이 정하는 거죠. 3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어. 이 돈은 오로지 주식 투자에만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해야 될 건 300만 원 중에 얼마를 주식에 하고 얼마를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다음 기회를 또 예를 들면 아주 저렴하게 매력적인 가격이 나왔는데 내가 300을 다 투자하고 있으면 못 살 거 아니야. 또 팔고 사야 되니까.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투자의 일환이다. 오, 현금도 네. 투자다. 그 주식... 제가 일단 관심 종목으로 네. 카카오와 시젠과 그리고 네이버까지 네이버.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그 많이 들어봤죠? 분산 투자.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이런 걸 막 분산 투자했다.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니지. 금, 채권. 뭐야? 어디서 들었어? 네. 들은 것만. 그러니까 그런 분산도 있을 수 있고 주식시장 내에서도 주식 안에서도 이런 언택이 뜰 때 종목들 그다음에 또 컨택주가 뜰 때 종목들 혹은 뭐 음식료의 뭐 이런 종목들이 이런 분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자 이제 관심 종목까지 했죠? 네. 계속 할 거예요. 관심 종목은 많거든요. 자 이제 관심 종목까지 했으면 됐어. 됐나요? 이제 그만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약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공부. 지금까지 너무 안 했어. 거저 먹고 싶었어요. 양봉, 음봉도 몰랐잖아. 뭔가 야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뭘 하려고 그러는데 더하기 빼기는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 것들을 내가 숙제로 놔줄 거고 그걸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이 자리가 됐든 뭐 다음은 다른 공원으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이 장소를 근데 너무 우습게 볼 게 아닌 게 여기가 어디냐면 여의도 바로 앞에 서강대교 앞이거든요. 금융의 총본산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라는 의미가 여기가요? 우린 점점 성장해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실 거예요. 이분들도 뭐 아마 종목 추천도 좀 하실 거고 그런 거에도 항상 귀를 좀 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소통하면서 성장 한번 해봅시다. 이지선 학생과 관흥창 정 선생님과 앞으로 석 달 석 달 크게 한번 성장해 봅시다. 네, 제가 총알 많이 준비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네. 테스트로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내가 숙제는 내줄 거. 숙제를 시험 범위를 또 줘야 되잖아 내가.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해왔어요. 아우 눈부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근데 좀 많네요. 아 이 정도는 네. 알고 가야 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장이나 되네요. 네, 열 장인데 쉬운 건 손절매. 손해를 너무 더 크게 보기 전에 네. 팔아버리는 거죠. 아유, 이건 약간 은어인데 그 해당 종목 감자하는 거를 감자탕이라고 해요. 예? 됐어. 공부해. 하여튼 이렇게 지금 이제 간단하게 줄 거고 네. 대부분 이제 이 안에서 내가 문제를 낼 겁니다. 이지선 학생 성장 프로젝트.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납시다. 고맙소.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공이요. 자, 난 가겠소. 자, 고생하시오. 유유히 떠나시나요? 나는 출발이요. 저는 그럼 공부를 좀 하다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한 명 내가 키웠습니다. 정말 뿌듯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주식시장은 건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저도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300%. 아, 너무 쉬워. 한 문제 한 문제 인생을 걸게. 인생까지요? 양봉의 크기가 매우 커서 상승폭이 매우 큰 경우 차트에서 뭐라 부를까요? 1번 거대 양봉. 거대 양봉. 2번 육. 육. 안 되겠다. 진짜 보기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네. 발행 주식 수를 늘리는 방법이 아닌 걸 모두 고르시오. 아, 너무 어려워. 듣기만 해도 지금. 여러분도 같이 풀어보세요. 뭐 아는 척 하지 마시고. 1번 유상증자. 유상증자. 2번 무상증자. 무상증자. 3번 액면 분할. 액면 분할. 4번 자사주 소각. 자사주 소각. 5번 빚잔치. 빚잔치. 6번 1인 시위. 1인 시위를 하는데 주식수가 늘어나면 굉장히 웃기겠네요. 회사 앞에서 주식수 늘려달라. 늘려달라. 늘려달라.